바벨탑 돌 위에 하나 놓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할 때까지 바벨탑이 쌓아 올라갔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관영할 때까지 놔뒀다가 진노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오늘을 흩으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도록 흩으셨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청종하심으로 오늘도 지키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수를 누리시며 지난 세월 무슨 말씀으로 지난 세월을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굳이 찾아와서 허리를 굽혀가면서까지 내 눈높이를 맞추어 안성맞춤에 딱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백수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옆집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고 저집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게 뭐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당연시하면 불치병이 치유되어져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사는 은혜와 친척관계요. 더 나아가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는데 내 육체, 육신에 이 질병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주여 이 병을 고쳐주세요. 작심하여 세 번 기도하였지만은 아니야, 그것이 있어야 너는 연약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연약해져야 성령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야. 자고하지 말아야 돼.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돼. 교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바울을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늘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늘 바울 옆에 가까이 오셔서 허리를 굽혀가면서까지 눈높이 안성맞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후반제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 안되어서 저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그때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증거하신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셔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나 크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대속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인 것을 이 구속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이 살아 움직일 때에 은혜 중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여 나는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안성맞춤의 만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은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의 상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찾아오는 법, 시험 보는 사람은 시험이 끝나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끝나야, 아픈 사람은 질병이 다 고침받아야 그저서야 두 다리 쭉 뻗고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찾아오는 평강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바를정자 설립자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을 받으면 전쟁 중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전적 신뢰, 전적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골라서 맡기지 말고 다 맡김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샤마르 직심의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안성맞춤의 은혜를 간구하며 샬롬 평강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표준 세번역 의역하면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지난밤에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